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함과 나눔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백양로 교회인데요. 중간에 대체. 네, 대체. 주일을 앞둔 어느 토요일.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양로 교회 성도 12명이 한 이웃의 집에 모였습니다. 매월 한 번씩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는 집수리 봉사. 좋은 이웃 한신을 위해서인데요. 본 국가유공자의 집은 고열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좀 돕기 위해서 전봉사를 나왔습니다. 출출할 때는 이거 팔로 하면 안 되고요. 손목 스냅으로 부드럽게. 그러면 힘도 안 들고 좋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부산 내에서 숨은 히어로로 불리는 백양로 교회의 좋은 이웃. 그간 함께해온 성도들만 1450여 명. 그 명맥을 이어오며 집 전체를 수리하는 모습에서 오래된 연륜이 느껴집니다. 한 9년 되고 이러면 그리 합니다. 자동적으로. 네, 한 9년? 자, 이게 좀 다른 데서 배운 게 없이? 없이. 봉사하시면서? 네, 하면서 이제 요 우리 전문가 계시는 분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스스로 잡이라고 머리 써가 책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집단에 18년째 무려 157번을 봉사해 오셨다니 전문가가 다 되셨을 법도 한데요. 종교와 지역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열일을 뒤로하고 어디든 달려가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좋은 이웃. 그 씨앗이 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2005년에 김태형 목사님이 백양로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김태형 목사님께서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또 사전에 좀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해 김태형 목사님 부임한 2005년 12월 23일에 제 1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늘로 그리스도 분량 11절에서 14절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교회답게 이끌어가고 부셨던 김태영 목사님. 부임 직후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일로 백양로 교회가 새로이 나아갈 길의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 제가 어디 가서 백양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 총 회장님 계시는 교회군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졌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좋은 이웃 봉사라든가 또 반찬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점이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7년 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한 미래를 품고 태어난 백양로 교회.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거쳐 단단한 초석이 만들어졌고 제4대 김태영 목사님의 지휘하에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역을 더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제가 이제 뭐 전공이라 해야 할까 목회에서 제가 특별하게 주력을 한 것은 새로운 신자를 어떻게 교회 안에 정착시킬 것인가. 새 신자 정착.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역 주민과 교회가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새 신자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럼 교회 오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존재감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18년간 목회를 했죠. 우리의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일처럼 손걷고 무엇이든 해온 백양로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봉사가 4년간 이어질 수 있었죠. 이런 김태형 목사님의 뜻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언제나 구슬땀을 아끼지 않은 든든한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이거는 즐거운 땀이죠. 네, 올해 우리가 같이 봉사하신 분들 다 그래요. 보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참된 보람을 느끼죠. 진짜 감사한 마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건강을 주시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열악한 환경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성도님들. 모두 휴일을 반납하고 땀과 노력으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어둡고 불편했던 집이 새로이 탈바꿈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뤄낸 일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몸이 불편해 늘 힘겨웠던 어르신도 새로이 단장한 집안을 보자 감회가 새로운 모습입니다. 좋은 거는 뭐 이거 말할 수 없지 뭐 전화 보던 뭐 그 영 많다니까 이 터서 너나 내 앞에서 내가 영 말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무튼 교회에서 이런 일 해준다 하니 난 참 나는 고마워 참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합니다. 본인이 잘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시간, 물질을 그 스스로 그분들이 다 내서 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들에게 어떤 강요라든지 뭘 지시를 산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15년, 근 2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그저 눈과 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합심으로 세우고 있는 부산 백양로 교회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CTS와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더 사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백양로 교회의 가슴 따뜻한 이웃 섬김의 모습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자, 근데 이 초석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인공이시죠. 이 부산 백양로 교회의 수장 김태형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과 뜻을 함께하며 백양로 교회를 빛내주고 계신 분인데요. 조명희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영상에서 봤었던 그 집수리 봉사단이었죠. 좋은 이웃.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백양로 교회가 다방면에서 부산 시민들의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분들에게 조건 없이 헌신을 해주신다는 건데요.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글쎄요. 뭐 제가 늘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그 사회의 행복은 부자가 기준이 아니고 가난하고 약자들이 행복할 때 그 사회가 행복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을 때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결코 행복이 아니다. 네. 약자와 우는 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그동안 이렇게 활동해온 집수리 봉사단 좋은 이웃이 무려 18년째 그리고 무려 150회 이상
이렇게 이웃들을 섬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봉사를 이어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으로 모아서 마련을 하신다는데 맞나요, 집사님?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좋은 이웃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우리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느 해인가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한번 주셨는데, 이렇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헌금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네 개가 있는 퍼즐 판을 천네 개 천사. 네, 그래도 퍼즐 판을 만들어가지고요. 저희가 매해 천사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이웃에 또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여전도 협의회에서는 그 또 이렇게 로컬 푸드 사업해가지고 거기서 난 그 수익금으로도 꾸준히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또 수리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직접 모으셔서 또 수리 봉사도 하시고 정말 네, 대단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신기한 게 백양로 교회 또 봉사 단장격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또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제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의 영적인 것은 좀 시들해지고 오히려 교회가 그 마을의 센터가 돼 있어요. 봉사하는 센터. 네. 온 주민들이 사랑하는 센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결국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한 30년 전에 제가 모 대학에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은 저절로 주는 게 사회복지사. 아, 저절로 주는 건 아니죠. 네. 하고 뭐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또 개설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런 걸 이제 받게 됐고, 그것이 저한테 좀 보다 더 적극적인 동기가 됐다고 보죠. 그렇군요. 네.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봉사를 해오시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신 주님의 뜻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우리 백양로 교회답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에 만나볼 내용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에게 헌신하시는 우리 백양로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백양로 교회에 그 말씀과 같이 세워진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새로 지어진 비전센터인데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와 목에 걸고 있는 이걸 찍으시는 모습.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 매달 백양로 교회 매달. 이게 매달인 거야? 네. 어르신들 인적 사항이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공학기 등록하신 분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면 1학기 딱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을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그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은 백양로 교회의 대표 이웃 섬김 중 하나인 경로대학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무려 17년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다 재미있고 너무 작게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요. 평이 좋고 그래서 평도 없고 그래 나쁩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오면 얼마나 즐거워요. 배울 거 배우지요. 듣는 거 듣지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듣지요.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주시거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경로대학을 입학하실 수가 있는데 입학금은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가 식사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활동하는데 이제 섬기고 있지만 그 입학금은 오로지 어르신들한테 이제 입학할 때 선물도 드리고 또 종강할 때 선물도 드리거든요. 이제 그때 어르신들 선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단돈 10,000원이라고 해도 수업의 값어치는 정말 높습니다.
건강 취미는 물론 어르신들이 미처 못 배운 공부까지 교육해 주시는데요. 보내시고 싶은 사진을 하나만 해도 되고 쓰는 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중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만점인 수업은 바로 스마트폰 교실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만 같던 스마트폰 사용법이 이제 점점 친숙해지고 있다는데요. 너무 많이 모르니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반복을 하면은 알 것 같아서 그래 합니다. 하고 그래 좀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되는 것도 있고 좋아요. 이런 백양로 교회 가족들의 간절한 노력 덕분일까요? 경건의 시간이 되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는 어르신들. 복음은 이렇듯 자연스레 녹아들듯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경로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대를 운영하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혼신을 다해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이자 부모와 같은 분들. 이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여리 있게 사람들을 대해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고맙고 그래요. 내 이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합니다. 서로 너 아픈 거 나 아픈 거 이야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푸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도 되고 동무도 되고 이웃도 되고 그래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백양로 교회인데요. 연일 폭염이던 올해 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주방 앞에선 백양로 교회 여전도의 성도님들. 이분들의 이름은 러빙 핸즈인데요. 정성 어린 사랑의 손길로 매달 도시락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오늘은 불고기, 김치, 전 두 가지. 이게 반찬이 매번 달라지나요? 매번 달라지죠. 그때 맞아서 귀하게 나는 봄에는 봄나물하고 뭐 그때 따라서 철 따라서 합니다. 처음엔 잔돈들을 모아 소소하게 시작한 일. 이젠 무려 30 가정을 섬기게 됐습니다. 러빙 핸즈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독거노인 반찬 봉사팀을 저희들이 2014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용 봉사팀, 호스피스 선교 봉사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또 지역사회 섬김에서 네 가지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반찬 봉사입니다. 순서를 잘 넣으세요. 불고기를 맨 밑에 넣어야 안 되겠나? 불고기 맨 밑에 넣고 그다음에 김치 넣고 전 넣고 전을 넣고 김치 넣고. 성도가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면 누구에게든 가는 배달. 겨울엔 김장 봉사까지 하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냉장고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뭐 배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받는 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희 백양로 교회는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저희들이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참 잘 맞고 해. 그래서 간혹 중간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지금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9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찾아가는 이웃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낙심을 지나서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저희들이 했는데 어른들 배달할 팀들 가서 어르신들에게 잘 드시라고 네,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 같이 오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을 가는 집집마다 어떤 사정을 겪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다는 러빙 핸즈 봉사자들. 16교구에 제가 신방장인데요. 우리 교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집사님, 하, 인연을 모셨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예쁜 옷 입고 계시네. 네. 응? 잘 지냈어요? 네. 아, 아이고, 더워서 어떻게 지내?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시각장애인 이유숙 집사님과 함께 생활을 도와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반찬 배달을 해주시는 이 권사님은 조금 특별한 사이입니다. 남편이 계실 때는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쵸? 응? 어? 우편 집사님이? 맞죠? 그런 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빼꼼히 반찬만 들여놓고 갔거든요.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부터 이제 우숙 집사님하고 좀 친해졌죠. 그쵸? 네. 서로 장애를 보듬으며 살아오던 남편이 3년 전 코로나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혈혈단신 의자 곧 없던 상황에 장례까지 치러준 은인들이 바로 두 권사님과 백양로 교회 식구들이었답니다. 남편분 좀 돌아가셨을 때 좀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어떠셨는지. 따라오고 싶을 정도인데. 여기 문 앞에 가서 내가 멀미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5병을 먹었어요. 한꺼번에 죽으려고 따라 죽으려고. 근데 그게 안 돼. 나중에 감기약도 5봉다리 먹었는데도 안 되고. 교회 식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상처는 쉬 아물지 못했죠.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순 없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계신답니다.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잖아. 맞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집사님, 그 집사님 가시고 치솔에 가서 이렇게 어쩔 뻔했노. 맞지? 행운이가 웃어. 노래자랑을 갈 수가 있나? 우리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가 있나? 맞죠? 감사해, 지금. 집사님 마음만 조금 바꾸면 돼. 맞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유숙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 이곳으로 두 권사님을 보내신 거겠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고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터놓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이우숙 집사님입니다. 좀 흐려나네요. 고단이 있어서 은혜 잊을 수가 없죠. 맨날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또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우울증 증상이 약간 나타날 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저도 사실은 공부해갖고 대처하면서 같이 진짜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있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울지 마요. 언니 고마워요. 이웃 섬김으로 시작된 인연. 그 작은 만남이 지금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우숙 집사님이 다시 웃을 수 있길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인 남편분이 소천하신 후에 우리 이우숙 집사님이 홀로 계셨다고 하니까 참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셨을까 감히 짐작도 잘 되질 않는데요. 그래도 한 식구처럼 늘 이렇게 살뜰히 살펴주시는 우리 교회분들께 의지해서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이우숙 집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던 우리 고정희 권사님이시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한 어떤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집사님? 네, 맞으세요. 우리 고정희 권사님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이신데 우리 그 이우숙 그 집사님 그 남편분 계실 그 돌아가실 당시에도 그 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지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 소천하시기 전에도 병원에도 늘 동행하시고 또 장례 모시는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옆에서 다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아까 그 신방장이신 우리 이옥희 권사님 늘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목사님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이우숙 집사님 남편분 소천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이웃의 연고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구 지원까지 위해서 네, 해주신다고 네. 하던데 맞나요? 그 교회 장례 봉사팀이 있어요. 교회 정말 처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돌아가셔도 그분들이 요구하면 언제나 우리가 가서 네. 조가도 불러드리고 끝까지 이제 화장터까지 회장터까지 예, 다 봉사를 해줘요. 정말 장례까지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네, 또 장례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례사도 계시고. 그분이 지도해 줘가지고 우리 그걸 많이 발전이 됐죠. 네. 아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뭐 백양록의 봉사 가족 같은 봉사의 마음도 정말 눈부시지만 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백양로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경로대학이에요. 근데 이게 지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던데 맞나요, 집사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 경로대학은 정말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봉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더 성실껏 이렇게 또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 또 이렇게 여행도 가거든요. 그러고 늘 이렇게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가는 그런 기분으로 네. 여행하셔서 너무 좋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네. 제대로 대학이네요. 네. 네. MT 여행도 가시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 오시면 막 반겨주고도 하신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위 발표를 해요. 아 발표회도 하세요? 진짜 다 있네요. 학교 과정이. 그분들이 연극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네. 사실 그분들이 교회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 그렇죠. 다니고 뭐 불교이신 분도 예수 있을 안 믿는 거고. 사람들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찰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찰에 대웅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몸만 빼고 음역을 보고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대웅전 안 들어가요. 네. 그분들이 교회와 산시한 예배 드린다. 이거는 교회로 말하면 대웅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네요. 불교 성인 네. 사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발걸음을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분들인데도 그 마음을 돌려서 주님의 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또 경로대학의 힘이고 그 경로대학을 운영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진짜 뭐 백양로교회 그런 노역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정말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만나볼 영상은 우리 물심양면 주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백양로교회 장년 세대의 뒤를 잇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에 체크아웃해서 이동을 해봤죠. 펀터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봤죠. 백양로 교회는 전 세대를 아울러 큰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말로만 하는 선교가 아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건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위에 선 청년들.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서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가세요? 저희 베트남 호치민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래도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려고요. 박스부터 일단 뭐 스무 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령이 주체적으로 모인 백양로 교회의 청년 공동체. 국내외 취약계층 봉사부터 해외 선교사 후원 파송, 직접 선교까지 모두 능동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저희는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이제 좀 특성을 고려하기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도 독립되어서 독립재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회란 이름의 무게에 책임감을 느끼되 주인의식과 창의력을 발휘해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백양로교회 버팀 청년회인데요. 덕분에 시대에 걸맞는 선교 사역을 그들만의 아이디어로 진행해오고 있답니다. 좀 활발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꿈을 좀 키워주고 특별한 통제를 하지 말고 신앙의 넓은 범위 안에서 애들이 하는 것을 좀 밀어서 좀 요셉 다니엘처럼 진취적이고 어디 가서든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격려하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청년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명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 빈민촌으로 이번 선교를 계획했답니다.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기를 주님께 오롯이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런 열방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 선교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과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겐 자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힘을 다음 세대에겐 교회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경지를 넓혀가고 있는 백양로 교회인데요. 조금 더 딱딱딱딱 끊어줘서 표현하고 피아노는 좀 줄여봅니다. 덕분에 교회 비전센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변신을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꿈을 지지함으로써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지금 연습하는 거는 이제 공연 또 이제 다 돼가거든요. 공연 준비랑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학기보다 첼로 애들 진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작품 소품 같은 걸 따로 이제 공연곡 외에도 이중주도 하고 합주도 하는 미니 합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미니 합주를 연주한 겁니다. 예배를 위한 공간을 넘어 모두에게 열린 배움터가 된 지도 올해로 7년째. 때문인지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더 잦아졌고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됐답니다. 여기 가깝기도 하고 아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또 첼로를 잘 가르쳐준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유명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아, 전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잘 가르쳐주고 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회복 중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활동해온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아이들의 꿈의 요람을 만들어 교회가 미래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왔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 모두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열기도 했고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 문화마을 개설은 물론 청소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회들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복음을 전하려고 또 물론 애를 써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 애써서 사랑하도록, 힘써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 자기들끼리만 담장 높여놓고 십자가 종탄 높여놓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밖에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요. 저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역사회에 뭘 했느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뭐 했느냐 이런 걸 묻지 않겠어요? 주민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은 교회가 좋은 모습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선 할 수 없던 헌신과 봉사의 긴 여정. 김태형 목사님의 뜻에 힘을 보태준 전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백양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합심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한 섬김의 전당 백양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아, 근데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백양로 교회 장년들의 선행을 그대로 쏙 빼닮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이 좀 더 힘있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교회 측에서 배려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바로 청년회인데요. 어떻게 백양로 교회는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회가 된 건가요, 목사님? 청년들이 많이 모일 때는 디아스포라 청년들까지 한 400명 가까이 재정이 됐어요. 많았네요. 네. 갈수록 이제 청년들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무슨 선교 대상자가 될 정도로 자꾸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안 믿는 청년들을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뭘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다양한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아코니아 부산이라고 하는. 디아코리아 부산. 네, 디아코니아 부산이라는 청소년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한 80%가 안 믿는 학생인데 7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연습했어요. 발표하고 그리고 움녀울이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
혼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해마다 이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다음 세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부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한 우리는 15년부터 바뀌었어요. 교육부라고 하지 않고 다음 세대 교육부. 다음 세대 교육부. 예, 그 네. 용어가 꼭 들어가도록. 다음 세대라는 예. 말이에요. 예. 지금도 아마 교사들은 한 15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까지. 그렇군요. 그 절반이 청년들이에요. 네, 이렇게 뭐 여러 백양로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단단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그 교육의 성과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까요, 집사님?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교회의 어린 그 미래 세대들이 정말 몸소 이렇게 또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캄보디아의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좀 모금을 했는데 스스로 각자 막 저금통에 한 6개월 정도 또 모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스스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그 선순환의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 작년부터 청년 또 다음 세대를 아울러서 나눔과 헌신 속에서 선을 이뤄가는 우리 백양도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더 밝은 내일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값지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또 어떠셨나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 네. 소감 목사님부터 한 말씀. 저는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일감을 제게 주셨어요. 네. 그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래서 어떤... 이게 공개도 될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 제가 국가건익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봉사하게 됐어요. 국민과 함께 낮은 자, 억울한 사람의 건익을 도와준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봉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더 큰 곳에서 더 큰 봉사, 더 큰 쓰임으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집사님은 이 시간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 해왔던 모습을 보면서 또 향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봉사를 해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앞서 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백양로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예장통합 총회장님 또 역임하신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얼마 후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백양로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나누어 주시죠. 제가 즐겨 쓰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새답족백이라는 글이 있어요. 족백. 남의 빨래를 빨았는데 머슴의 발이 하얗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약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클린되고 자기 삶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족백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맞네요. 생각을 하고 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새답 족백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백양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 전해주셨고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본 부산 백양로교회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두 손을 합력하여 이웃들에게 기적을 일궈내는 곳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또 그 다음 선행을 인도해 주시면서 오랜 기간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부산 백양로교회가 더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더 살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